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자 한찬송입니다. 오늘은 에버노트를 하기 전에 에버노트 세팅을 통하여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노트를 들어가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기본값은 이렇게 세 가지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도구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자주 쓰는 것들을 위에다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업.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과 어떤 노트북을 공유하고 그 사람이 공유한 노트북에 노트를 작성하게 됐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챗.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할수 있는 것인데요. 에버노트 사용자끼리 채팅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때로는 노트북 자체 모두 한꺼번에 폴더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모든 노트를 한 번에 줄 때는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요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던 노트에서 다음 노트로 넘어갔을 때 방금 전에 봤던 노트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뒤로 가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많이 쓰는 것이 여기 스크린샷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에버노트 안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잉크노트. 이것은 에버노트 안에서 스케치를 할수 있습니다. 도형을 그릴 수 있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프리젠테이션 하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바로 프리젠테이션 모드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면을 분할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만큼 보여주면서 바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인쇄 버튼 있으시죠? 인쇄를 여기다 올려줌으로 인해서 에버노트 내에서 바로 인쇄하고 싶으실 때는 이 버튼을 통해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구 모음을 다 이제 세팅이 끝났다면은 두 번째로는 바로 가기를 왼쪽에다 놓을 건데요. 지금 현재 바로 가기가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다가 놓으면은 바로 가기를 몇개못 넣습니다. 근데 바로 가기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로 가기를 왼쪽 패널, 여기 보이신 검은색의 왼쪽 패널인데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바로 가기 버튼에서 왼쪽 패널의 표시 여기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여기 있던 것이 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노트나 노트북이 있다면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바로 가기에서 제거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기 도구에서 설정 보이시죠?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노트에서 새 창에서 새 노트 만들기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지금 10포인트인데 12포인트가 굉장히 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면 보기 목록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스니펫으로 안돼 있다면 굉장히 여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사이드 목록. 그러면 이렇게 글씨만 보이겠죠? 그리고 또 많이들 하시는 것이 카드 보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로 보는데 너무 많이 차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스니펫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면 글씨도 어느 정도 보이고 그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웬만한 정보들이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스니펫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제목 때로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수정한 날짜를 하니까 얼마 전에 했던 노트들이 맨 위에 상단에 뜨게 되니까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 목록에서는 스니펫 보기와 수정한 날짜 이두 가지를 해주시고 역순으로 정렬 이걸 해주시고요. 에버노트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세팅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구 모음, 두 번째로는 바로 가기를 여기다 놓고, 세 번째로는 새 창에서 새 노트 만드는 거 해제해주시고 12포인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기 정렬에서 스니펫 보기와 수정한 날짜 역순으로 정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기에서 상태 표시줄 보이시죠? 내가 보고 있는 노트에 밑에 보시면 이 노트 안에 있는 글씨가 몇 개가 되는지, 이미지 몇개 들어가 있고, 이 노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밑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에버노트 시작하기 전에 세팅해서 에버노트를 좀더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맥에서 세팅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버노트를 들어가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도구 막대 사용자 화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윈도우처럼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와는 다르게 별로 도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세팅 자체가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팅할 곳이 있다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에버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하시고 환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서식 지정 여기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고요. 날짜 삽입이 요일까지 나오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르시면 커맨드 쉬프트 D를 누르시면은 날짜와 요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요일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트 텍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선택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기본 서체와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애플 자체에 있는 산돌고디 액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14포인트로 기본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14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14포인트가 굉장히 눈에 잘 띄고 가장 알맞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일반에 가볼까요? 일반에 가보면 사이드바에 노트 계속 표시. 이것을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노트북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집함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로 되어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수집함, 기본 노트북을 클릭을 하셔서 항상 저장을 이곳으로 할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를 눌러볼까요? 바로가기 동기화. 여기 왼쪽에 있는 바로가기가 동기화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저는 메일로 해줬습니다. 자동 업데이트하고 메일로 해줬기 때문에 에버노트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클리퍼가 있으면 클립하고 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덕인데 아이콘 한번 튕기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덕을 해제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PDF나 오피스 문서 같은 것을 에버노트에 드래그해서 첨부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첨부 파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일만 딱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삽입으로 눌러주시면 PDF가 안에 있는 글씨들 그리고 파워포인트 PPT 파일도 글씨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내부 삽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들은 할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연관 콘텐츠는 이게 그냥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알림이는 할게 없고, 그냥 스캔 이것도 할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스니펫. 제가 강조하는 건 스니펫과 수정한 날짜.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위에 보시면 보기를 눌러주시고, 스니펫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글씨가 보이고 또 안에 있는 이렇게 사진들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렬 기준은 역시 수정한 날짜 그리고 최근 항목에서 이전 항목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룹의 노트 표시 이것도 중요하고 결과 표시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바 옵션 여기가 이제 사이드바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바로가기 다음 노트북 휴지통 워크챗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에버노트에 있는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냥 단순히 노트 하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노트북 자체 폴더 자체를 보내려면 워크챗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워크챗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크챗을 설정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맥에서 에버노트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